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오늘 6명 늘어서 115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같은 빌딩 10층에서 근무해온 60대 남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이번에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콜센터 첫 확진자가 나오기 엿새 전인 지난 2일에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빌딩의 첫 확진자인 겁니다. 여러 면에서 주목해야 할 환자인데 보건당국은 오늘에서야 이 남성을 관련 환자 자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아 빌딩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8일.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57살 여성이었습니다. 이어 11층 콜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폭증하면서 115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엿새 전인 지난 2일, 이 빌딩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이미 확진을 받은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콜센터 한층 아래 10층 교육업체에서 일한 60대 남양주 거주 남성으로 지난달 22일 발열 증상을 호소한 뒤 3월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A씨가 확정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회사 동료들은 자가 격리됐지만 11층 콜센터를 비롯한 다른 층 근무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소가 10층 A씨 사무실만 자체 방역했을 뿐입니다. 보건당국은 오늘에서야 이 환자를 콜센터 관련 확진자로 추가 분류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거는 10층에 이번에 확인된 환자 한명 이외에 기존에 확진받은 환자가 한명더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까지 코리아 빌딩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발열 증상을 보여 출근하지 않다가 호흡 곤란 증상이 심해져 지난 2일 병원으로 후송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아내와 아들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